네, 2020년 북한민속 전문가 포럼, 북한민속 학술조사를 위한 전문가 포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북한민속학의 연구와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민속학의 연구사 및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 김강훈 교수님과 전영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남근호 교수님과 정창현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북한 민속과 생활문화라고 하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 분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북 관련 신앙풍속 고찰이라는 측면으로 하나원 교육 담당관이신 한정민 선생님께서, 두 번째는 북한의 민속 기념일의 변화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이신 김정원 교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북한의 민요와 민속 무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경인교대 한국공연예술연구소 배인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토론은 강제욱 고려대 민속학연구실 연구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신종대 교수님, 국민대 교양학부의 김희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자의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20분에 토론 15분인데요. 답변까지 포함해서 15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가능한 발표 시간과 토론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2부 첫 번째 발표로 탈북민의 탈북 관련 신앙풍속 고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통일부 하나원 교육 담당관이신 한정미 담당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정미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토속신앙은 진작부터 제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의 경우에도 소학교 교과서에 기독교 선교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으로 비방하는 글이 실릴 정도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어떤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서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쟁이나 무당 이런 식의 언어들은 금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요, 김일성 서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0년대 이전에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한 마을에 점쟁이가 두세 명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신 김일성이 서거하니 작은 신들이 전부 다 나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한 마을에 점쟁이가 서너 명씩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평양은 어떻느냐? 예, 평양도 마찬가지인데요. 2016년에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민의 말씀을 빌리면요, 외국에 있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에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때 그 탈북민의 엄마가 평양에 있는 점집에 가서 점을 봤더니 접대원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을 가졌었다라는 이야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 속 깊숙이 점쟁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신앙을 전부 다 확인하기에는 일정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 관련 신앙에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좀 지엽적인 문제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요, 북한의 신앙 풍속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준비를 했습니다. 글쓰기에 비해서 말하기는 조금 두서없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기왕에 준비한 발표문이니 발표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 과정은 아주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브로커와 같은 협조자의 도움이 없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면요, 브로커 선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브로커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브로커를 이제 만나야지 되는데, 사실 능력 있는 브로커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북한 당의 단속이, 국경 단속이 심해지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에서 브로커로 연결되어 있는데 약속된 날짜에 연계되어야 되는 브로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경을 넘었다가도 다시 되돌아와야지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는 브로커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탈북 날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탈북 날짜를 정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탈북민들은 탈북 결심이 서면 일단 브로커 선을 찾습니다. 동행 인원하고요.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는데, 단독일 경우에는요, 브로커 선을 찾은 날 바로 탈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서로 맞닥뜨려진 경우겠죠. 그런데 가족 단위의 탈북일 경우에는 길게는 2년, 3년도 대기하고 있다가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53명의 탈북민 중 26명은 그러다 보니 브로커가 정한 날에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견이 개진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근데 53명 중 26명은 이제 브로커의 선택이었는데, 그 중에 5명은요, 53명 중 5명은 브로커의 도움 없이 혼자서 탈북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은요, 달이 어두운 날 출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국이 설 명절에 폭죽을 많이 터뜨리니 그 시끄러운 틈을 타서 이제 탈북을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뒤를 봐주는 국경 경비대 카바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뒤를 봐주는 커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카바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근무일에 이제 탈북을 했다라고 해요. 세 분은 그렇고요. 두 분은 손이 없는 날인 9일자에 출발을 했다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손이 있는 사파일을 피했다. 4일을, 손이 있는 사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을 피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손이 있다, 손이 없다.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표현이죠. 손이 없는 날 포장이사 가격이 굉장히 오른다라고 하죠. 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우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에는 그 미신이라고 해서 진작부터 전부 다 제거가 되어 있는데 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손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일상에 관여가 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멀리 장사를 떠나야 된다거나 혹은 친척집을 방문하려고 할 때도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북한에서는 합법적으로 통행증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행증을 합법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으로 몰래 움직여야 돼서 그렇게 그 날짜를 정하는 거에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는 것입니다. 면담 대상 53명 중 23명은 탈북 날짜를 전쟁위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주 친한 경우에는 남쪽으로 가려고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흔한 일은 아니고요. 보통은 애둘러서 질문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든다면 앞쪽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다 오려고 하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날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한다던가, 혹은 내가 지금 큰 장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고 또 사기꾼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좀 정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한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잡은 날을 두세 개를 받고, 그리고 브로커가 이야기하는 날하고 서로 겹치는 날에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이제 통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23명 중에 두 분이었는데요, 남한 점쟁이로부터 탈북 날짜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탈북민 중에는 남한 쪽에 미리 이제 오셔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남쪽에 정착하고 있는 따님과 여동생이 남한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한에 있는 가족이 탈북하려고 하는데 좋은 날을 달라라고 해서 날짜를 받아서 또 브로커가 하는 날 겹치는 좋은 날로 출발을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점쟁이의 점기에 의해서 탈북 대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은 딸과 손녀가 탈북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 날짜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점쟁이가 딸은 떠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 딸은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전개를 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딸이 출발을 하지 못하고요. 대신 딸의 엄마가 그래서 할머니와 손녀딸이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더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사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는데 북한에는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가면 딸과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생각에 북한으로 돌아가서 딸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북한으로 재입국을 하신 겁니다. 물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실 때 중국 점쟁이로부터 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워낙은 12시에 넘어라 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8시 정도에 넘었는데 그만 북경 경비대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교화소 생활을 우리 교도소에 해당되는 건데요.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와서 여전히 한국에 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북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날짜를 주면서 북한 점쟁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딸이랑 같이 출발하면 둘 다 위험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은 딸을 데리러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은 점쟁이의 점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딸을 두고 혼자만 재탈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들은요, 점쟁이가 하는 말은 그냥 참고로 할 뿐이에요 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요, 점쟁이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점쟁이는 사기제 혹은 사기쟁이라고도 합니다. 사기꾼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그런가 하면 점쟁이 중에는 사기 협작꾼이 많기 때문에 돈 빨아내는 사람이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나 친척집 방문 등 큰일을 앞두고 점집을 찾게 되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예견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이동에도 당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근 이동 관련 제약이 완화되었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단속이 갑자기 강화되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단련대나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봐주던 카박군도 이럴 때는 본인에게 화가 미칠까봐 물러나기 때문에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이동에도 긴장감이 늘 존재하는데 하물며 국경을 넘기 위한 이동에는 긴장감과 조심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탈북 날짜를 정하기 위한 여권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찾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라졌어도 인민반장을 비롯한 이웃들도 의심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북중 국경을 다 넘고 아주 안전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탈북 과정을 돕게 될 브로커와의 일정도 맞아야 되고 국경을 넘을 때 도움을 줄 국경경비대 카박군의 근무일과 근무시간도 잘 맞아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이 잘 맞아서 나를 바꾸고 전후 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단속이 뜨거나 카박군의 변심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중국 브로커가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국경을 넘었다가도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능력 이상의 일인 겁니다. 집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국내 이동도 쉽지 않은 곳이 북한입니다. 하물며 국경을 넘는 목숨을 담보로 한 탈북 앞에서는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도 빌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탈북민에게 있어 탈북 날짜를 갖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은요, 실제로 이제 탈북민들이
탈북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탈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풍속들을 조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이거 순서는요, 그냥 두서 없이 제가 말씀드리기 좀 편안한 순서대로 좀 기술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제시되어 있는 1번에서 3번은요, 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건데요. 떠나는 날 아침, 다갈, 우리말로는 달걀인데요. 달걀을 삶아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모양이 달걀은 둥글죠? 그래서 대굴대굴 잘 굴러가라는 겁니다. 모두부도 모양에서 비롯된 건데요. 아침에 모두부를 먹기도 합니다. 모두부는 각이 이렇게 잘 져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딱딱 각이 지게 잘 진행이 되라고 모두부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달걀과 모두부를 따로따로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먹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굴러가다가 서야 될 때 제대로 못 설까봐 달걀과 모두부를 같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금기식품도 있었는데요. 탈북 날짜가 잡히면은 며칠 전부터 국수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수는 모양이 길죠. 일이 길어질까봐 국수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탈북민 중에는 가끔 이제 식사를 하다가 보면 국수는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수를 먹으면 다시 만나는 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국수는 먹지 말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상에서도 이 부분은 좀 많이 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문에 서서 소금을 어깨 너머로 던진다고 합니다. 혹은 신발 바닥에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소금을 던지면서 고시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 북한에서 탈북을 하실 때도 소금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요, 출발할 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목에서 이제 계속 던지면서 간다고 합니다. 지나온 길에 흔적을 없애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토, 액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걷다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타는 그 순간에도 어깨 너머로 던졌다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요, 중국에서 이제 물론 불법 체류죠. 북한에서 빠져나가서 중국에서 체류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법 체류를 하자니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창문과 출입문 쪽으로 소금을 던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불안함이 좀 줄었다. 그래서 그렇게 소금을 뿌리면서 10년을 견뎠다, 20년을 견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뿌리는 경우는 이제 주로 소금을 좀 많이 썼고요. 몸에 이제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금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나 그리고 나이만큼의 팩기, 우리말로는 팥에 해당되는 건데요. 팥을 몸에 지니고 계속 탈북 여정에 움직였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춧가루나 팥은 어떤 분은 뿌리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본인들은 뿌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색깔이 도드라지고 그리고 팥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 크기가 있어서 던지기에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소금을 좀 많이 이제 뿌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금이나 팥, 고춧가루는 우리도 좀 자주 이제 접하는, 남쪽에서도 많이 접하는 이야기인데 아홉 번째 소개한 실을 낀 바늘을 옷깃에 꽂거나 종이에 싸서 몸에 지녔다는 것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바늘을 평상시에 이렇게 옷깃에나 혹은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사기 협장꾼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늘의 뾰족한 부분이 아마 그런 기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꽂고 다니기도 하는데 능력 있는 브로커를 만나야 되는데 사기꾼 브로커를 만나면 좀 곤란하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을 낀 바늘을 옷깃에 꽂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0번에서 12번까지는요 좀 좋은 일이 생기기를,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한 주술 행위들입니다. 빨간 속옷을 입고 혹은 빨간 겉옷도 입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빨간색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입으면 좀 다소 문제가 돼서 주로 이제 속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거나 빨간 천이나 실을 길게 엮어서 손목이나 허리에 묶고 다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과 관련된 주술 행위는 북한에서 출발하신 분들보다는 중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중국의 그 빨간색을 이제 좀 좋은 색으로 행운의 색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이 빨간색이 행운을 주는 색이다라는 것이 좀 많이 전파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간 지갑을 좀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빨간 지갑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일상에서는 이제 그 빨간색이 요즘 좀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번째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100일 전 아기 기저귀 조각을 몸에 지는데요. 아기 기저귀가 행운을 준다라는 소리는 북한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대요. 그런데 아기 기저귀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에 그 아기 기저귀를 구해온 분이 있어서 그 조각을 나누어서 몸에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요. 브로커가 아기 기저귀를 구해가지고 와서 일행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건데 사실 브로커를 믿고 따라야지 됩니다만 내내 과정에 계속 그 브로커가 잘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브로커가 나서서 아기 기저귀를 조각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나눠주니 왠지 그 브로커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탈북 과정은요 사실 계속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됩니다만 계속 이제 의심하는 것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기저귀를 받던 팀들은 브로커를 100% 믿고 이제 따랐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번, 14번은요, 좀 금기시 되는 건데, 13번, 14번도 브로커가 좀 개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중국에서 직결해서 있다가 다시 이제 떠날 때인데, 중국 브로커가 노란색 옷이나 혹은 뭐 노란색 머리핀 하다못해 노란색 칫솔도 가방에 있거나 그러면 전부 다 버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노란색이 있는 소지품을 전혀 몸에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거나 가로무늬로 되어 있는 옷을 입지도 못하고 가방에 넣지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전부 버리고 중간 집결지에 버리고 왔는데 먼저 가로무늬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세로무늬는 괜찮다고 합니다. 세로는 길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무늬는 길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가로무늬는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이 노란색이 좀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몇 년 전에 북한에 노란색 옷이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대요. 노란색 가방, 노란색 옷이. 그래서 그런데 왜 노란색 옷이 유행했느냐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를 흉내내거나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을 황색 바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약간 황색. 그런데 왜 유행을 했냐면은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란색 옷을 좀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브로커 입장에서는 노란색은 약간 게으른 사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이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니 아예 그 게으른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주술로서 노란색 옷까지 전부 다 금기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씻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떠나는 날은 당연하고요. 한 2, 3일 전부터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치도 하지 않고 떠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새 옷, 새 양말, 새 신발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선 후에도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거나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 거는 가다가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서 되돌아올까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새 옷이나 새 양말은 왜 착용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라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지 않느냐. 그래서 떠날 때 새 옷을 입거나 새 양말을 신으면 죽어서 돌아온다라고 해서 이제 못 입게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의 추측성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15번에서 18번까지는요. 사실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이런 걸 못하 금기시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들을 좀 잘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래서 혹은 주변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간습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19번째 제가 소개하고 있는 방토제사인데요. 한 분이 방토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점쟁이가 탈북 날짜를 주면서 떠나는 날 아침에 출입문 쪽에 제사상을 차리고 문을 등지고 제사를 지내고 떠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침에 제사를 지내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19가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소금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북한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법을 피하는 데에는 소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조금 좀 읽겠습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서 주술을 행합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고 통행증 없이 친척집에 방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남한 드라마나 남한 노래를 듣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불법 행위를 할 때 소금의 힘을 빌립니다. 소금은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점쟁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위해 주술을 행하는 것도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아이러니로 여겨지지만 북한 주민은 앵마기를 통해서 생활을 보장받고 희망을 지키며 이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제 북한에서 어떤 신앙 풍속이 있는지를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라서 이제 제가 그 논문의 형식은 취하지는 않고 이제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북 관련 신앙 풍속을 조금 구분을 좀 해보면 탈북 여정이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탈북 여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좀 주술 행위를 하는데 그 중에 탈북 여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염원은 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탈북이라는 좋은 일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일맥상통합니다만 탈북 과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거는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과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여정이 딱딱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주술 행위에만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북한을 떠나는 여정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고행길입니다.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몸에다 칼을 지니고 떠났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결용 약을 주머니에 넣고 떠났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했기에 점술가를 통해서 탈북 날짜도 봤고요. 그 다음에 탈북 과정이 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술 행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절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민속신앙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시대가 어둡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신을 찾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민간 신앙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속학의 사회적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북한에는 이런 민간 신앙이 우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속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북한의 민속을 논하는 자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탈북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 탈북민 여럿을 만나서 북한의 오늘, 북한의 오늘의 현장을 논할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 오늘의 발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속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현장으로서의 그 중요성들이 이 시대에 따라서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정민 선생님의 발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입국한 53명을 대상으로
특히 그 중에서 23명이라고 하는 이 탈북민들이 점쟁이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현장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정민 선생님의 탈북민의 탈북 관련 신앙 풍속 고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민속학 연구소에 계신 강재욱 연구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강재욱입니다.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 글은 탈북민이 무사 탈북을 기원하며 행하는 신앙적 행위에 대해 실제 탈북민과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주술 행위가 북한 주민에게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에서 무속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현재는 대부분의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정미 선생님의 연구는 아직까지 북한 내에서 주술 행위가 암묵적으로 성행하고 있고, 주술 행위에 대한 믿음 역시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다수의 탈북민이 탈북 성공을 위해 용한 점쟁이와 힘들게 접선을 하고 탈북 날짜를 받고, 탈북 과정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듣거나 알게 된 민간의 다양한 주술 행위를 직접 실현하기도 했는데,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탈북민들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져서 토론자 역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북한 민속신앙의 현재적 양상을 확인하고 기록한 논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더 많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정리 작업이 이뤄진다면 연구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술 행위의 분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2장의 탈북 관련 신앙 풍속 존재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2-2장에는 선생님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 성공을 위한 주술 행위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부터 4번은 음식과 관련된 주술 행위이고, 5번부터 9번은 화를 피하기 위한 주술, 10번에서 12번은 탈북 여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염원한 주술, 13, 14는 브로커가 직접 개입을 한 사례, 15에서 19번은 애군을 피하기 위한 주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술 행위에 대한 사례별 분석이 명확한 기준이 보이지 않아서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부터 9번에 화를 피하기 위한 주술과 15번부터 19번에 애군을 피하기 위한 주술은 크게 봤을 때 주술 행위의 실현 내용은 다르지만 나쁜 액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 행위를 목적성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5번부터 9번, 15번부터 19번은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주술 행위를 실현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적극적인 대응 방식과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3번, 14번은 브로커가 직접 개입한 사례인데 구체적인 주술 행위는 노란색 그림이 있는 옷, 머리핀, 칫솔까지도 모두 버려야 하고, 또 가루 줄무늬가 있는 옷도 입거나 몸에 지니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두 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금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4번, 13번부터 18번이 해당되고요. 또 금기와 관련 있는 항목은 모두 재난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주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3, 그리고 5번부터 12번, 19번은 나쁜 액을 몰아내고 좋은 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주술 행위입니다. 탈북민이 곳곳에 소금을 뿌리거나 몸에 지니고 또 삶은 달걀과 모두부를 동시에 같이 먹기도 하고, 빨간 끈을 손목이나 허리에 묶고 또 100일 전에 아기 기저귀 조각을 몸에 지니는 이런 행위들은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는 주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술 행위는 실현 내용에 따라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방식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목적성에 따라서
나쁜 액을 몰아내거나 좋은 운을 들이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명확한 분류 기준을 선정한다면 탈북민의 주술 행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방토와 실제 제사 관련 내용입니다. 2장에 있는 주술 행위 가운데 방토 제사 지내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떠나기 전날 출입문 가까이에 제사상을 차리고 출입문을 등진 채 제사를 지내면 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쟁이의 점괘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선생님은 탈북을 위해 선택한 대부분의 주술 행위가 탈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행해지는 것인데 반해 방토제사는 탈북만을 위해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토라는 말은 한국의 국어사전과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도 표제어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이하게 함경도 지역 중국의 조선족들의 구술에서 액을 쫓는 행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액마귀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토가 액마귀의 의미를 지닌다면 방토 제사는 탈북을 위한 제의뿐 아니라 나쁜 액을 쫓기 위한 목적성을 갖는 다양한 상황에서 제의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점쟁이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탈북민이 탈북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과정은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은 브로커의 일정에 탈북 날짜를 맞추는 것입니다. 탈북민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며 국경 경비대를 매수하고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는 절대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53명의 탈북민 중 26명이 브로커가 정한 날짜에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도 브로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은 53명 가운데 23명은 점쟁이가 알려주는 날짜와 브로커가 말하는 날짜를 맞추어서 서로 겹치는 날을 선택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53명의 탈북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점쟁이의 능력이 기대어 탈북 날짜를 정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종교나 무속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아직까지 다수의 주민들은 무속 신앙에 의지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음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점쟁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도 관련 내용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점쟁이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구술 진행할 수는 없지만 탈북을 포함한 뭐 홀례나 우한 이런 큰일을 앞두고 있는 집안에서는 비밀리에 마을의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 전복을 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점쟁이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점쟁이의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 일을 앞두고 집에서 집으로 점쟁이를 불러다가 전복을 치는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인터넷상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구글이나 거기에 있는 그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점쟁이를 만나는 일은 돈이 드는 일인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집에 불러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물론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짐작은 되지만 일반 눈으로 놓기에는 그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일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이거든요. 점쟁이를 만나고 있지만은 오픈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여전히 점쟁이는 음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대신 좀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토제사라고, 방토제사가 다른 쪽에서도 좀 쓰이지 않았을까, 활용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 이 북한에도 물론 제사가 있어요. 기제사가 있고 명절 차례가 있는데, 집안에 뭐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뭐 나쁜 액을 쫓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제의까지 번지기에는 지금 현재 북한이 그리,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만 북한에서 시토리 한다라고 하는데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딸 아이가 눈에 충혈이 됐는데 이게 전체 없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시키더래요. 그래서 그 시켜준 게 뭐냐면 교착 십자길에 가서 칼을 던지고 혹은 소금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쌍욕을 하라 그랬대요. 우리 딸의 눈을 왜 이렇게 빨갛게 만드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물론 더 심한 욕이겠죠. 그러면서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것을 이제 시토리를 한다는데 시토리를 했더니 아이 눈이 괜찮아졌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방법으로 어떤 액을 쫓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방토 제사까지 지내기에는 좀 다소 거한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걸로 또 대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문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방토 제사까지 지내는 분들은 예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떤 그 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논문의 형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에다 조금 더 초점을 뒀었어요. 말할 수 있는 그 지면 양도 많지 않아서 이제 스스로 협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제가 편안하도록 사실은 엮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뭔가 학문적 분류를 좀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게 3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쁜 액을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탈북 여정이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은 분류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강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실현 내용이나 혹은 목적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안으로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으로 취할 때는 예, 그걸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그렇게 엮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분류 기준을 좀 분명히 하셔서 저희 미숙하게 온 것 같은데 논문을 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사료적인 검토나 현재적인 많은 사례들을 조사를 통해서 아마 그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강정 선생님 추가로 또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예예예. 예, 예. 그럼 이것으로 2부 첫 번째 발표 탈북민의 탈북 관련 신학 풍속 고찰에 대한 그 한정민 선생님의 발표와 강지혁 선생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